안녕하세요, 클레어입니다. 오늘은 립밤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저는 굉장히 건조하고 예민한 입술을 가져서 한여름에도 립밤은 꼭 필수로 챙겨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마음에 드는 립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립밤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써본 립밤들 중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. 특히 뭘 발라도 건조한 입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나 입술이 너무 잘 찢어지고 트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제가 립밤이 진짜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잘 쓰는 거 네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. 자기 전에 바르는 거랑 데일리로 낮 시간 동안에 바르는 거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먼저 자기 전에 바르는 립밤인데요. 제가 제일 좋아하고 모든 립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은 이거 후르디아 립밤입니다. 이거는 매번 구매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몇 통째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. 굉장히 꾸덕한 제형의 립밤이고 보습감이 엄청나서 한겨울에는 저는 자기 전에 이것만 사용을 해요. 제가 다른 유명한 립 마스크나 립밤, 뭐 립 슬리핑팩 이런 거 다 써봤는데 제 입술에서 건조한 겨울밤에 보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엄청나게 꾸덕하고 무거운 제형으로 입술에 이렇게 올렸을 때 스며드는 느낌보다는 입술을 덮어주는 느낌이라서 솔직히 낮에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고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근데 립밤 반나절 정도만 안 바르면 바로 입술 피나고 찢어지고 뜯어지고 이런 분들은 이거를 꼭 써보셨으면 해요. 자기 전에 좀 도톰하게 올려두면은 아침에 입술 각질이 불어있어서 세수하고 나서 토너 패드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각질 정돈도 깔끔하게 되고 저는 입술 진짜 찢어지고 막 피나고 난리 난 상태에서도 후르디아 립밤 한 이틀 정도만 자기 전에 좀 도톰하게 발라두면 금방 다시 회복돼서 매끈한 입술이 되더라고요. 향은 약간 인위적인 꿀향에 좀 과일향 같은 게 나는데 거슬리지 않는 정도 그냥 뭐 달달한 향이네 싶은 정도예요. 온라인으로만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구매하기가 불편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. 그리고 저는 여름에도 자기 전에 립 마스크를 꼭 사용을 하는데요. 여름에는 이거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를 주로 사용을 해요.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애플라임인데 이게 지금 세 번째 통이고 그전에는 자몽이랑 핑크색 딸기향 쓴 것 같아요. 라네즈 립 마스크 처음 사려고 하면 종류가 진짜 많은데 사실 기능이나 제형이나 다 똑같고 그냥 향만 달라요. 전체적으로 좀 상큼하고 가벼운 향에 뭘 골라도 향이 다 좋기 때문에 취향 맞춰서 고르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세 가지 써보면서 제일 좋았던 향은 자몽향이에요. 약간 녹은 새콤달콤 같은 제형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단단한 밤타입 인데 손으로 이렇게 떠서 입술에 올리면 약간 제형이 풀어지면서 좀 녹는 느낌도 나고 좀 쫀쫀해요. 앞에 보여드렸던 후르디아 립밤은 이렇게 광이 나는 타입은 아니고 약간 연고같이 꾸덕하게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라네즈 립 마스크는 입술에 천천히 스며들면서 보습을 채워주고 아침까지도 입술이 이렇게 좀 촉촉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. 저는 사실 이것도 겨울에 쓰기에는 좀 부족하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입술을 가진 분들은 이 립 마스크 정도면 겨울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예요.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 마스크 전체적으로 발라두고 있다가 닦아내면 이제 매트한 립을 발랐을 때도 조금 더 입술 속이 촉촉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은 이제 낮 시간 동안 데일리로 사용을 하는 건데 낮에는 아무래도 좀 이런 쉬운 스틱 타입을 더 잘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낮에 사용하는 거 첫 번째는 이거 써니콘 버터 립밤이에요. 이거는 지금 두 통째고 예전에 써니콘에서 립밤 선물로 보내주셔서 써봤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작년에 비건페스타 가서 하나 또 사왔어요. 단단하지만 입술에 되게 얇게 스며드는 제형이고 좀 은근한 쿨링감이 있어요. 제형은 좀 얇은데 보습이 되게 잘 유지되고 답답함이 전혀 없어서 가벼운 제형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.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 이 입술 안쪽까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각질을 좀 깔끔하게 잠재우면서 스킨케어로 치면 가벼운 수분크림 같은 느낌의 립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막 요즘처럼 아주 건조할 때 빼고는 한번 발라두면 보습력이 한 4시간 정도는 지속이 돼서 자주 쓰는 제품이고요. 패키지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거 버릴 때 라벨 이렇게 뜯어서 분리수거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이게 컬러 립밤으로도 몇 가지 컬러가 나왔던데 제 친구들은 컬러 립밤을 샀거든요. 근데 컬러 립밤도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. 근데 아쉬운 점은 얘가 이렇게 사르르 녹아드는 타입
타입이라 그런 건지 양이 좀 적게 느껴지고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정말 온라인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워요. 마지막은 올리브영 립밤으로 굉장히 유명한 오킵스 립밤 두 가지인데요. 사실 이거는 이번에 처음 써봤어요. 몇 번 보긴 했는데 이 패키지가 너무 외국스럽고 솔직히 막 예쁘고 눈에 들어오는 그런 패키지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보고 아 립밤이구나 이러고 지나갔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써보니까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. 얘는 특이하게 그냥 원형이 아니라 이런 타원형 모양이라서 이렇게 가로로 입술에 바르면 되게 금방 바를 수 있어요. 종류는 쿨링이랑 언센티드 두 가지가 있고 쿨링은 말 그대로 시원한 거 그리고 언센티드는 무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에 대고 맡아보면은 약간 은은하게 연고향 같은 게 살짝 나요. 두 개 다 다섯 가지 보습 성분이 함유된 고보습 립밤으로 저처럼 진짜 극도로 건조하고 거칠어진 입술에 극강 보습을 해주는 그런 립밤이에요. 막 무르거나 쉽게 부러지지 않는 좀 단단한 제형인데 입술에 닿으면 어느 정도 부드럽게 발려서 코팅된 수분감을 전해줍니다. 뭔가 되게 꾸덕한 연고 같은 밤 같은 제형을 스틱 타입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 났어요. 그리고 좀 도톰하게 발리고 입술을 약간 이렇게 덮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딱 바르자마자 좀 겉도는 건가 싶었거든요. 근데 서서히 스며들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입술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져요. 얘를 많이 도톰하게 진짜 막 한 네다섯 번씩 이렇게 발라두면 시간이 지나서 각질이 조금 불어나서 각질 제거를 하기에 좋고 얇고 가볍게 그냥 한 번 이렇게 톡톡톡 발라두면 착 붙는 밀착 보습으로 립 메이크업 전에 각질 진정도 할 수 있습니다. 보습 지속력은 요즘 같은 진짜 한겨울 기준으로 아주 건조한 제 입술에서 한 5시간, 6시간 정도는 유지가 됐고요. 입술이 진짜 건조한 저로서는 이거 한번 발라두면 립밤 자주 안 발라도 돼서 안 귀찮고 보습이 진짜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입술이 막 안 건조한 분들은 너무 무거운 제형 쓸 필요 없이 오킵스 립밤을 자기 전에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더 발라두면 아침까지 보습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 두 가지 향 중에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쿨링 릴리프인데요. 일단 제가 쿨링감이 있는 립 제형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오킵스 립밤도 쿨링감이 꽤 강력한 편이라서 이 제형 특유의 답답함이 좀 중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좀 자극에 예민하고 순한 걸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언센티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제가 써본 수많은 립밤들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만 몇 가지 뽑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. 물론 더 유명하고 SNS에서 더 핫한 제품들 많죠. 저도 다 써봤는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은 딱 이 네 개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.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